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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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들고 오셨나요? 저희 김포시에 네.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현재 맹지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혹시 개발을 해서 좀 네. 판매를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지난 4월에, 그러니까 2019년 4월에 제가 네. 도로과에 문의를 했더니, 네. 도로가 설계가 들어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혹시 그러면 자세한 주소 알수 있을까요? 네네네. 네. 김포시 통진읍 네. 마송리 네. 270번지, 270-3번지, 271-4번지, 네. 271-21번지. 많이 갖고 계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대표님 잘 들었고요.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용이 조금 간단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땅을 가지고 계시는데, 네. 주변에 지금 이런 환경인가 보네요. 이게 2017년 8월, 한 1년 반 전에 찍은 사진인데, 맹지라고 하셨고요. 이거 언제 네. 네. 매수하신 거죠? 매수한 게 아니고, 네. 저희가 2000년도에 네. 그 아버님 돌아가시고 상속받은 땅이에요. 아, 2000년도예요. 네. 네. 자,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 네, 다섯 자매가 공동으로 상속을 받았거든요. 참 이럴 때참 형제가 적은 게참 좋은데. 다섯 분이나 계셔가지고 나누셔야 되잖아요. 예. 네. 예. 재산 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그 상속 받으실 때 네. 형제 간에 소송 건 경우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 그런 건 경우는 아니겠죠? 없었고요. 예. 그래서도 안그 되고요. 자매, 다섯 명이 자매라서 네. 그때 일단 같이 상속을 받고, 네. 한번 중간에 네. 그 267-3번지라고 그 네. 마성촌 소하촌이라고 되어 있는 곳을 그 국가에서 수용해서 일부분 받았어요. 네. 그러면서 토지가 2개에서 4개로 갈라진 거예요. 아, 수용 당하면서 네네. 다 갈라졌다. 네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김포 쪽에 거주를 하고 계시나요? 아니요. 아, 그러세요. 네. 지금 이 입지가 지금 이제 김포 한강 신도시가 있죠? 네. 여기 이제 그 강서권이 있고, 그다음에 김포 여기 풍무지구, 김포시청에 있는 거기서 이제 더 들어가는 이제 마송 택지개발 바로 뒤쪽에 있는 땅입니다. 그죠? 네네, 맞아요. 네. 국가에서 수용을 할때 네. 어떤 용도로 수용을 했나요? 도로가 났나요? 아니면 뭐가 들어섰나요? 아니요, 우수로요. 네? 우수로라고, 네. 빗물 같은 게 아, 그런 내려오면, 정도요? 네네. 그런 정도로 수용하는 경우는 제가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보는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제 맹지라고 자연, 했는데 네. 여기 도로 사이로 보니까 계획도로가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예, 토지 이용 맞아요. 계획안에서 떼 보셨나요? 네, 이게 지금 떼어봤는데 이게 10년 전에. 빨간선이 지금 그 계획도로입니다. 네. 혹시 시청에 확인해 보셨어요? 도로과에 확인해 봤더니, 네. 2019년 1월에 네. 그 설계가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올해 1월에 설계 들어갔네요? 네. 네. 거기까지 제가, 확인하신 거예요? 예, 4월에 알아봤거든요. 자, 이게 이제 설계가 들어가면 네. 설계가 또 변경하느라고 또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인가가 나고, 네. 그 다음에 보상이 들어가겠죠? 네. 이 도로가. 그럼 시청장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땅도 조금 들어가네요. 그죠? 예, 양쪽에서 좀 양쪽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럼 네네. 이만큼은 보상을 받으실 거고, 그죠? 네. 나머지는 도로에 접한 땅이 되네요, 이제. 이제는 맹지가 그렇죠. 안 되는 거죠? 네. 땅은 그럼 굉장히 더 좋아질 수 있겠죠? 네. 가치가. 맹지였다가 도로가 생기는 경우예요. 네네. 지금까지 저는 오늘 지금까지 그 땅에 대해서 상담 주신 분 중에 굉장히 오늘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맹지가 해결 안 되는 맹지에 어떤 지분 투자가 많았는데 네. 시장님께서는 상속 받으셨는데 이게 이제 계획도로 잡혔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계획도로가 이 지금 설계가 들어갔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제는 진행이 될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 예산이 지금 잡혀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느냐. 안 그러면 네. 지지부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확인해 네. 보셨나요? 아, 그거는 예. 뭐 그쪽 부분이 한 1년 정도 설계가 걸릴 거고요. 네. 그다음 해에 뭐 그 보상에 대한 어떤 잡히면 한 네. 2, 3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자, 이렇게 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차적으로 2, 3년 정도 걸린다고 한다면 이제 맹지가 안 된다고 한다면 땅의 네. 가치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네네. 지금 사겠다고 하는 사람 있나요?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분은 이제 이 맹지가 되는 걸 기다리지 않고 네. 그 270번지 좌측에 보면 276-1번지라고 있거든요. 삼각형으로 긴 땅이 있어요. 네, 네.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조금 빨리 네네. 갈 수 있어요. 아, 예. 그 땅을 사서 네. 그쪽으로 진입해서 이제 뭐 진행을 하겠다고 네. 그렇게 해서 사겠다고 이제 한 11억 정도 얘기를 했어요. 그 평당 얼마죠? 평당 한 83, 4만 원 정도 꼴이에요. 83만 원 평당. 자,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가 맹지가 도로가 돼서 네. 지금 파느냐 안 파느냐는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네네. 시세를 먼저 알아보시고요. 네. 자, 맹지가 안 됐을 때 지금 아까 보니까 대로 3류면은 왕복 6차선 도로예요? 예, 맞아요. 그럼 굉장히 큰 도로입니다. 아, 25에서 30m니까 예. 왕복 3차선, 그러니까 6차선이죠. 6차선이죠. 예, 예.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지역은요 왕복 네. 6차선 도로에 집 짓고 거기 사는 수요는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네네. 네. 물류창고 이 지역은 주변에 네. 네. 농가 창고는 좀 있는데 물류창고는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물류창고를 할 수 있는 입지가 되려면은 네. 일단은 인터체인지나 도로교통 여건이 좋아야 돼요. 근데 6차선 도로에 네. 있고 IC로 빠질 수 있는 여건이 좋다고 한다면 나중에 창고를 네. 지어놓고서 또 임대를 받을 수 있거든요. 조금 여유가 되시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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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걸 판단해 보세요. 지금 네. 어떤 상속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다섯 분이서 나누셔야 되면은 파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이게 2, 3년 뒤에 파는 게 나을지 그걸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이 사업만 확실하다고 한다면 네. 이 지금 2, 3년 후에 도로가 다 네. 되고 나서 파는 게 저는 훨씬 낫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 거기에 또 더 나아가서 궁금해서. 더 나아가서 네. 물류창고를 만들어서 임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컨설팅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네. 이거는 자세히 서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세미나에 네. 한번 오시고 또 상담 신청 또 네. 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시간만으로는 네, 네. 정확하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기는 힘듭니다. 자, 네,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